최근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김해 공항에서 출발하는 5개 국제선 노선의 운항도 추가로 승인이 됐는데 실제 운항까지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합실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는 아직 텅 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등 5개 국제선 운항을 승인했지만 실제 운항은 일로도 다음 달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세부와 다낭은 가족 여행객이 주요 고객인데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는 귀국 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은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없어 후쿠오카 노선은 유명 무실합니다. 아직도 여행 수요가 저조한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6월, 7월에 다낭하고 세부하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인데 이 때문에 항공사들이 운항 시점을 늦추면서 김해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사로 문의는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라든지 해외여행을 가보겠다. 문의는 많이 늘었고요. 7월부터 일부 노선이 뜬다고 하면 많이 아쉬워하시고 또 공항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공항에 입주한 식당 등 시설들의 영업 재개도 늦어져 거리두기 해제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